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트렌드를 앞서가는 요즘 영어 엄지쌤입니다. 우리 이번 시간에는요, 간단하게 하나의 표현에 대해서 배워보려고 합니다. 이 표현이 I'm all thumbs예요. I'm all thumbs. 무슨 표현일까요? 선생님이 엄지쌤이잖아. 이름이 엄지란 말이야. 엄지가 영어로 thumb이죠. 근데 I'm all thumbs. 나는 다 엄지야. 이게 무슨 뜻일까? 혹시 유추 되나요? I'm all thumbs. 다 엄지손가락이야. 이게 뭐야? 열 손가락이 다 엄지손가락이란 뜻이야. 열 손가락이 다 엄지손가락이면 어때? 좀긴 손가락도 있고, 좀 이렇게 좀 얇은 손가락도 이렇게 있고, 이래야지 좀뭘 잘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다 엄지손가락이니까 손재주가 없어요. 서툴고 어색해. 이런 이야기를 할때 씁니다. 우리 한국말로도 똥손, 금손 이런 표현 하잖아요? 그때 난 똥손이야. 이런 표현을 영어에서는 I'm all thumbs라고 쓸수 있습니다. 혹은요, I have 10 thumbs라고 쓰셔도 돼요. 나는 10개의 엄지손가락을 가졌다라는 뜻이야. 엄지라는 이 의미가 그렇게 좋은 의미로 쓰이지는 않았네요. 좀 아쉽게도. 그래서 have 10 thumbs 아니면 I'm all thumbs라고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배우는 김에 서툰, 어설픈, 좀 능숙하지 않은, 어색한 이런 표현으로요. lousy, clumsy, sloppy 이런 표현들이 있어. 그래서 왜 우리 중학교 때 poor, 형편없는 이거 쓰셔도 괜찮은데요. 좀, 아, 좀 서툴다, 형편없다 이런 느낌을 조금 더 주고 싶을 때는 lousy, clumsy, sloppy가 조금 더 좋습니다. 우리가 be poor at 어디 어디에 서툴은, 어디 어디에 형편없는, be good at, be poor at 이거 중학교 때 배웠던 거 기억나죠? 이거처럼 be lousy at 이런 식으로 쓸수 있는 거야. be lousy at something 하면 땡땡에 있어서 서툰. 그리고 나는 서툰 아빠야. 나 형편없는 아빠야. 이런 거 있잖아. 왜나 형편없는 부모야? 이런 얘기 할 때, 그럴 때도 lousy father 이런 표현 굉장히 많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알고 있을 때 clumsy 굉장히 많이 쓰여. 이런 거 알고 있으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영어로 된 컨텐츠 볼 때, 뭐 영어로 되어 있는 드라마를 보거나 영화를 볼때 이런 단어가 들릴 겁니다. Lousy, clumsy, sloppy 이런 표현. 단어 자체도 조금 이렇게 막좀 세련된 느낌은 아니잖아. clumsy 같은 거 특히. 나는 clumsy란 단어를 처음에 들었을 때 이거의 뜻을 모르고 들었는데도 느낌 자체가 굉장히 어설프다. 이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 이거의 반대로 능숙한, 잘하는 이런 느낌을 주고 싶을 때는요. be skilled at. be skilled at 아니면 be skillful at을 쓰셔도 됩니다. skilled, skillful, 능숙한, 솜씨가 좋은 이란 뜻이 되겠어요. 됐나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요. 우리 간단하게 I'm all thumbs에 대한 표현 배워봤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